Worldwide K-pop Channel 1 The K.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에스크 이너박스의 엑스케이 눈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스크에게는 영광스러운 오프닝 원샷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와우.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시작. 여령이 잘할 것 같은데. 좀 졸려가지고 눈이 아프네. 뭐 하시나? 아, 눈 감았다. 바보 같아. 나도 감았어. 왜 감았냐? 네. 뭘 너무 하겠다는 말이야. 눈물 난다, 눈물 난다. 아, 따가워. 여령 평상시에 눈 많이 뜨고 있잖아. 눈물 난다. 잘 때는 눈. 잘 때는 눈.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나 하나 눈 감았다. 나 이겼어? 어. 이야, 뭐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주 오프닝을 하고. 네, 제가 눈물까지 흘려오면서 1등을 했으니까 SK 이너박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야, 와, 안녕하세요. SK 이너박스. 야하! 아. 여러분, 드디어 화창한 봄날 엑소가 컴백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컴백 기념으로 아주 스페셜하게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네. 정말 엄청났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마비가 됐어요. 이름하여 SK 이너박스 엑소에게 물어봐! 예헤! 아하! 예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에 SK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지, 뭐라지. 자, 그럼 SK 이너박스 스타트! 오늘 컴백에 대한 기분을 열심히 표현해 주셨어요. 하겠습니다. 달콤함의 중독, 여러분 중독 되실 준비 됐나요? 오, 달콤한데. 네, 엑소와 함께라면 올해도 행복. 오, 괜찮네요. 괜찮네요. 좋죠.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그렇죠. 중독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직접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저희 엑소원의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두드리는 안무가 있는데 저희 여섯 명에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자, 하나, 둘, 셋. 똥똥똥똥똥똥똥똥. 예. 굉장히 쉽죠?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생각날 때마다. 네. 네. 이번에 새로운 로고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미로요. 새로운 로고의 이름이 있나요? 미로요. 미로입니다. 네. 미로죠. 엑소 로고를 미로로 표현하는 거죠. 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없어요. 결국에는 가운데로 오게 돼 있죠. 네. 여러분들이 저희 엑소에게 빠져서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미로 같은 엑소라고 해서 이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엑소 멤버가 미로에 갇힌다면 누가 가장 빨리, 누가 가장 늦게 탈출을 할까요? 늦게는 카이가. 네. 왜요? 왜요? 아유, 늦게는 소호형이. 네, 소호형이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항상 저희 아침마다 준비 시간을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빨리 나올 것 같은 멤버는 저일 것 같아요. 백현이도 소호형과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빨리 나올 것 같은 멤버는 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차이 같은 경우에는 벽을 부시고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막 하늘 나와서라도 나올. 네, 저는 벽을 타서 그 미로와 미로 사이를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가장 늦게 나오는 건 누군가요? 소호형이요. 네, 저는 아침에 준비한 시간을 늦게 나오기 때문에 미로에서 나올 준비를 늦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멤버들 서로 핸드폰에 저장할 때 이름은 뭐라고 저장해놨나요? 저는 모든 멤버가 우리란 앞에 우리요? 세훈, 고칭 세훈이 자기 우리에 우리 이렇게 갇혔다는 우리 안에 있는 세훈이 소호형 우리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쵸. 넌 내 거야? 카이는 우리 백현이 이렇게 핸드폰에 이름을 저장을 안 하더라고요. 항상 전화를 걸면은 누구세요? 세훈이 형들 뭐라고 그러는데? 저요? 1번, 2번, 1번 형, 2번 형, 3번 형. 아니, 아니요. 저는 일단 디오 형 같은 경우에는 교. 진짜 저요? 그렇게 났어? 네. 형이라고도 안 붙이고? 네. 교. 그리고 소호 형은? 네. 소. 아니야. 서, 서. 사랑하는 소호 형이라고 적혀. 그렇지. 나는 뭐야, 그럼? 아니, 기다려봐야겠다. 천열이 형은 그냥 천열이 형. 저장을 안 하는 게 더 그리고 백현이 형은 백현이 형. 그리고 카이. 카이는 안 적어. 안 저장을 했어. 번호가 최근에 바뀌어갖고. 네. 그 전에는 뭐라고 저장해놨어요? 김카이. 네, 이렇게 저장해놨습니다.
나도 이제 오세훈 이렇게 저장해요. 나처럼 저장하지 마. 이성 앞에서 가장 수준 있는 거는 디오. 디오. 하나, 디오. 하나, 둘, 셋. 디오. 디오. 왜 디오는 뭐야? 왜 디오 나와? 디오. 디오. 이성 앞에서 이렇게 해요. 맞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디오는 이성 앞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참 처음 보는. 아, 근데 목소리가 맞아요. 목소리가 맞아요. 수줍어한 건 아니고 낯을 그냥 낯을 가리는 낯을 이성 앞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맞아요. 목소리가 편하죠. 맞아요. 뒤늦게 포장해서 들었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자, 다음. XK 오빠들의 섹시한 윙크를 보여주세요. 아, 윙크, 오케이. 윙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다 같이. 네. 하나, 둘, 셋. 섹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 질문은? 네, 좋네요. 최근 엑소가 중독된 것이 있다면? 요구르트. 그렇죠? 요구르트. 맛있어요. 맛있는 요구르트입니다. 네. 네. 떠먹는 거는 이제 수저를 설거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거 말고는 요즘 콘서트 연습에 중독돼 있죠. 네. 저 이제 콘서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팬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무 연습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죠? 질문 끝! 아하! 근데 정말 여기서 끝인가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좀 아쉽지 않아요?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네, 팬분들께서 SK 개인에게도 궁금한 질문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다 알려드리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죠? 그렇죠. 네, SK 개인 질문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